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즈와 팝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낸 데이빗 샌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샌본은 1945년 7월 30일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인 그는 10대 때부터 클라리넷과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재즈 거장 레이 첼스와 함께 활동하며 재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스티비 원더의 앨범 토킹북에서 색소폰 연주를 맡으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샌본의 음악은 재즈의 멜로디와 리듬, 팝의 감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대표곡인 더 드림은 정교한 알토 색소폰 연주와 감각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샌본은 이후에도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재즈와 팝의 융합을 이끌며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샌본은 뛰어난 연주 실력과 창의적인 음악 세계로 음악계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데이빗 샌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음악을 더 탐구하고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 알아가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